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원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정말 잘 쓰고 잘 입고 있는 뷰티 패션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쓰고 있는 꿀템들부터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영상에서 문의를 많이 주셨던 아이템들까지 오늘 영상에서 다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션 제품들 중에는 제가 또 요즘 무료기 아주 폭발이라 좀 새로운 예쁜 것들도 몇개 넣어봤거든요.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모먼트 브이 리프팅 롤러 크림. 얘는 제가 인생템 영상에 넣을까 정말 단독으로 이거 영상만 따로 찍을까 고민을 할 정도로 정말 요즘 잘 쓰고 있는 꿀템. 제 예전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정말 각종 종류의 괄사와 또 AGI까지 셀프 윤곽 관리에 진심인 사람이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이 제품이 가장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거 사고 나서 AGR이 약간 뒷전이 됐어요. 보시면 이렇게 5개의 쇠구슬이 있고요. 여기 튜브 형식으로 돼 있어서 안에는 크림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또뭐 리프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간 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얘를 쭉 짜주면 위에 크림이 나오고요. 그 크림을 얼굴에 묻혀가면서 요 쇠구슬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진짜 심플 그 자체고, 그래서인지 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각도라든지 뭔가 쇠구슬 위치나 이런 게 얼굴에 굉장히 잘 밀착되고 맞아서 더 뭔가 쫙쫙 올려주는 그런 느낌? AGR은 모양이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하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좀 한정적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위로도 올리기도 편한데, 뒤에서 앞으로 끌어주는 게 굉장히 용이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턱에 있는 살을 좀 앞볼 쪽으로 이렇게 딱 차오르듯이 밀어주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어쨌든 이게 막 전기가 통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런 목 라인 할 때도 이렇게 뭔가 혈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크게 막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렇게 턱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쫙쫙 마사지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AGR은 좀 아프고 시리고 약간 그런 것도 가끔 있는데, 이 제품은 또 그런 건 없으니까 손이 많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가격도 막 엄청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어서 나는 좀 가성비 챙겨가면서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 뚜껑이 잘안 닫히는 거 말고는 정말 흠잡을 데 없고 사용하시고 나서는 그냥 간단하게 뭐 알코올솜 같은 걸로 윗부분만 좀 닦아주시면 돼요. 시모먼트 괄사 크림 진짜 진짜 추천. 넘버즈인의 톤업 크림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넘버즈인의 이 도자기 결 파데스키 톤업 베이지도 평소에 굉장히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톤업 베이지는 제가 원하는 제형보다는 조금은 좀 커버력이 많이 들어간 느낌? 약간 엥? 그게 왜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톤업 선크림에는 조금 더 선크림스러운 제형을 기대하는 사람이라 정말 잘 썼지만 약간 2%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나온 거죠. 이 톤업 클리어가. 정말 맑고 뽀얗게 피부가 하얘지는 그런 톤업 크림이고, 또 약간 그 무기 자차처럼 뻑뻑하고 좀 그냥 뽀얗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전혀 아니고, 발림성도 촉촉하고 쫀쫀하면서 뭔가 딱 맑고 뽀얗게 톤업을 시켜주는 진짜 제가 딱 찾던 그런 톤업 크림이더라고요. 요즘같이 정말 흘러내리는 날씨에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이 톤업 클리어 바르고, 나좀 메이크업 오늘 할 건데? 좀 나가는 날인데? 할 때는 이 톤업 베이지 요두 가지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가지 왔다 갔다 하면 여름 베이스는 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치아 미백제고요. 이걸 동생이 사와서 좋다너라 써봐라 같이 쓰게 됐는데, 일단 엄청 간편하다는 게 얘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치아 미백제들은 뭐막약 도포 해가지고 이렇게 뭘 끼고 있거나 이런 좀 번잡스러운 과정이 되게 많고, 그리고 진짜 비싼 것도 많잖아요. 딱히 그렇게 구미가 안 당겼는데 얘는 제가 직접 써보니까 엄청 간편하고 1시간 정도 붙여놓으면 되거든요. 그냥 자기 전에 양치하고 그거 붙이고 드라마 한편 뚝딱 보면 끝. 그리고 맛이 일단 진짜 맛있어요. 그 입에 물고 있는 거니까 맛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청량한 민트 향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효과도 저랑 동생이랑 동시에 쓰기 시작해서 이제 같이 뭔가 이렇게 매 눈으로 보면서 진짜 효과가 있나 막 서로 체크해주고 그랬는데, 진짜 깐깐하게 이렇게 봐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쓰면서 이게 되네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에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에 치아 미백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거 밀크바오밥의 시카리 프레싱 바디 스크럽 워시.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발견한 바디워시 꿀템인데, 이게 아무래도 여름이 되니까 하루에 샤워를 막 두세 번씩 하게 되잖아요. 또 저는 운동도 하고 하니까. 제가 기존에 쓰던 바디워시가 약간 떼비누스트여가지고 몸이 약간 건조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저는 약간 뽀득뽀득을 좋아하는 스트라서 바디워시를 좀 약간 세정력? 이 피부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아, 마음에 쏙 드는 바디워시가 없다 하던 찰나에 시딩 들어와서 사용을 해보게 됐는데, 이게 그 중간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름 바디워시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안에 그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게 막 인공 플라스틱 같은 게 아니라 곱게 갈아낸 호두 껍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알갱이가 들어있는 그 스크럽 효과가 있는 바디워시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어서 몸이 좀 유난히 많이 예민한 편인데 막 자극적이거나 그러지 않았고, 이게 또 안에 파하 성분이 들어있어서 네, 조금 더 각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바디워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시카 병풀 성분과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진정 보습까지, 이 마무리까지 딱 신경을 쓴 그런 바디워시입니다. 향이 굉장히 청량하고 좋아요. 정말 이거 향은 제가 생각했을 때 불호는 없을 것 같은 향? 여름이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시원한 향입니다. 거의 다 썼거든요? 느낌상 한 이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테스트를 좀 오래 해가지고. 또 올리브영에서 할인 기획단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바디워시 방황하고 계신 유목민 분들은 이 제품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티붐은 마지막 제품입니다. 요거 투쿨풀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피니쉬 세팅 오일 페이퍼. 사실 요렇게 생긴 제품들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용은 처음 해봤거든요. 퍼프에 이제 기름 종이가 하나씩 딸려와서 이렇게 얼굴에 유분기를 이렇게 눌러주는 네, 그런 제품? 제가 다른 제품을 써보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제품 저는 와, 처음 사용해보고 진짜 신세계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좀 뻔하잖아요. 지성분들 중에 기름 종이 안 써본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그냥 기름 종이겠지. 아, 근데 좀 뭐 한 장씩 이렇게 쓴다니까 편하긴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은 더 레벨업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이 투쿨푸스쿨 요거는 퍼프가 진짜 뽕실뽕실해요. 그래서 게다가 기름 종이로 눌렀을 때 눌러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유분을 푹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 얘를 사용하고 나면 진짜 피부가 뽀송뽀송해지더라고요. 저도 평소에 얼굴에 유분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라 이글립스 제가 맨날 추천해드렸던 거 항상 들고 다니는데, 이거 쓰고서는 아, 이글립스는 환절기용이었다, 지성은 이거 써야 되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 빨리 가지고 왔어요. 네, 좀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하나에 50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50번밖에 못 쓰나는 게 좀 아쉽긴 해. 가성비가 살짝. 그런 거 다 제쳐두고라도 나 좀 피부에 유분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지 않나요? 왜 기름 종이로 피부 눌러주는 거 별로 좋지 않다 피부에, 이런 카더라도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진짜 아 필요 없어요. 너무 좋아. 여름에는 그냥 이거 쓸 거예요. 올리브영 걸 제가 안 써봐서 비교를 못 해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저는 투쿨푸스쿨 거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아픈 거 보니까 앞에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 아이템들은 좀 빠르게 짧게 짧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 요기 제품이고요. 이렇게 운동복 위에 편하게 걸쳐줄 수 있는 커버업 제품입니다. 아침에 제가 헬스장을 다녀와서 지금 입고 촬영을 하는 건데, 그냥 좀 캐주얼한 일상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커버업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아래 반바지까지 세트로 구매를 해서 여름에 또 5부 3부 레깅스 많이 입잖아요. 5부는 살짝 접어놓으면 되고 3부는 그냥 편하게 안에 입고 이거 반바지 위에 걸쳐주면 운동 갈 때 진짜 딱이더라고요. 소재는 테리 소재여서 운동하고 약간 이제 땀이 난 몸에도 그냥 편하게 얹어줄 수 있는 그런 소재고, 뭐 수영장에서 수영복 위에 커버업 제품으로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환경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신사동의 그 매장에서 구경을 할 때부터 아, 좀 내 스타일 옷들이 많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성수 매장 갔더니 진짜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쇼핑을 좀 해왔습니다. 매장 언니가 넥라인이랑 이 뒤 라인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고 저한테 영업을 하셔가지고 봤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걸 딱 입으면 이 쇄골 라인과 이 넥라인이 딱 일자 평행이 되면서 그 넥라인, 숄더 라인을 되게 예쁘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뒤에는 약간 언발로 좀 시원하게 파져서 무드가 너무 예쁘고요. 단독으로도 편하게 입을 것 같고 뭐 이너로도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민소매 슬리브리스 탑이 있고, 그리고 이런 면 스판 소재의 화이트 코튼 팬츠를 하나 사왔는데, 와 이게 진짜 예쁜 거예요. 허리가 되게 짱짱한 사이즈로 나와서 제 허리에 정말 딱 맞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바지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이즈 맞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든다 싶었고, 소재에 약간 스판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활동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시원한 코튼 재질이라 또 컬러도 그렇고 너무 시원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아믹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더현대에서 누아믹 팝업을 보고 제품들이 다 너무 예뻐서 이거는 좀 집에 와서 쇼핑을 제대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팝업 중이라서 그런지 홈페이지에는 약간 품절인 게 많더라고요. 소재 자체가 주는 좀 그런 고급스러움이 있고요. 컬러는 저는 약간 퍼플기가 많이 돌 줄 알고 샀는데 퍼플보다는 조금 더 쿨그레이, 차콜에 가깝고, 가장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앞에 리본으로 묶어주는 이 스트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요 라인에서 리본이 딱 떨어지는 그 느낌? 앞부분에 귀엽게 이렇게 살짝 트임이 들어가 있어요. 세세한 부분까지 되게 멋스럽게 신경을 쓴 제품입니다. 뭔가 되게 간결하고 심플하고 직선적인 느낌인데 거기에 좀 고급스러운 멋짐이 좀 들어간 브랜드라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누아믹 한번 구경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매 시즌 구경을 하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 패션하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문의 주셨던 브라탑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얘는 컴포트랩 제품이고 진짜 너무 편해요. 이 두 가지 제품의 일단 공통점이 뭐냐면 이 안쪽 패드가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요. 뭐 일일이 패드 빼서 세탁하시거나 혹은 손빨래 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저처럼 세탁기 돌려버리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좀 골로 보내는 브라탑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근데 이 제품은 그냥 세탁기에 편하게 돌려도 모양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고 패드가 딱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컴포트랩 제품은 정말 뭐 운동 중에 단독 탑으로 입어도 될 정도로 이제 아래 기장도 꽤 길게 나온 편이고 이렇게 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전혀 속옷 같지 않은 느낌? 여름에 다양한 크롭 제품이나 시스루 제품, 빵꾸 뽕뽕 뚫려있는 제품이랑 매치를 하기에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자주 건데 조금 더 이제 탱크탑 세트, 나는 좀 너무 베이직한 느낌은 멋이 없는 것 같아 할 때 탱크탑 느낌이면 좋겠어, 네, 그럴 때 좀 좋은 제품이고요. 그 스트랩 없는 브라탑은 안에 패드가 좀 이렇게 들쑥날쑥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그렇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딱 예쁘게 이너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브라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디자인의 귀여운 신발입니다. 사실 이런 배색 포인트 들어가고 이런 디자인의 메리제인 슈즈는 요즘 되게 핫하기도 하고 많이 보이잖아요. 제 추천 상품에 뜨더라고요. 근데 또 가성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도전해보기 좋겠는데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착화감도 굉장히 편하고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검은색 양말 같은 거 같이 매치해서 숏한 기장의 제품이랑 같이 매치를 하면 너무 귀엽게 잘 신어줄 것 같은 여름 슈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앞으로 데일리룩에 정말 많이 활용할 것 같은 신발이에요. 이게 실버 컬러랑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버도 하나 사놓을까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제품들은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정말 갈 데도 없는데 무료만 늘어서 요즘 큰일입니다. 요즘 또 액세서리에 그렇게 눈이 가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들에 약간 질려가지고 요즘 액세서리 쇼핑을 하고 있는데, 많이 모이면 액세서리 하울 영상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사이에도 또 재미있는 영상 많이 들고 올 테니까요.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금방 만나요.